루빈이라는 것이 피사체를 향해서 다가가는 어떤 카메라 촬영 기법을 의미하는데, 이번 전시에서 쓰이는 줌인이라는 의미는 이제 이하를 가까이 들여다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절한 미술관을 이하에서 표방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친절한 미술관을 위해서 하고 있는 다양한 전시나 프로그램을 소개, 두 번째로는 그 이하에서 활동하는 작가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어떤 작가의 작업실을 재현한다든지 작품을 직접 만질 수 있는 그런 작품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냥 일방적으로 작품이 이야기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관람자 자체가 작품이 되는 그런 작품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전시 자체가 작가와 작품과 그다음에 관람자가 서로 대화하는 그런 전시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전시할 작품은 제가 개념으로 잡고 있는 헤테로토피아적 숭고를 베이스로 가는데, 말처럼 헤테로토피아라는 것은 현실에 나타난 유토피아입니다. 지금 이하 이번 전시가 일상과 소통 이런 내용의 전시처럼, 저도 현실 속에 유토피아를 만들어냄으로써 대중과 그리고 사람들과 여러 관객들과 좀 더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작품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 하게 된 작업은 중의적인 형상들을 과감하게 한번 내보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엔 스팀밴딩을 이용한, 그리고 1차원적인 자원인 어떤 모래, 돌, 바람 등등 또 그러한 개념들을 섞어서 네, 작업을 진행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자, 퀴즈 타임입니다. 자, 문제가 나가고 있는데요. 곽상원 작가의 작품입니다. 이 작품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이게 문제인데요. 자, 요거를 자세히 볼 수가 있어요. 이 작품의 제목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요게 자. 파도, 바다. 좀 힌트를 좀 드릴까요? 듣고요. 제주를 대표하는 삼다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어로예요, 영어로. 예. 뭐 영어로는 두 글자죠. 예. 예. 복세편사님. 락이라고 하셨는데 정답은 네. 그냥 저희들이 아까 계속 말씀드렸죠. 네. 스톤입니다. 스톤. 네. 네. 자, 여기 이제 스톤이었죠. 네, 스톤이었습니다. 네. 스톤. 그러니까 우리 그 곽상원 작가께서 돌을 그린 겁니다. 돌을요. 네. 전체적으로 어려운 문제였는데 두 분이 맞춰 주셨어요. 네. 화면 잘 보시면 이제 두 번째 문제 나옵니다. 자. 다음은 조기섭 작가의 작품입니다. 이 작품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자, 마가 뭐가 이렇게 막 이렇게 얽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예, 뭐 나무 같기도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제주토박이님 나뭇잎. 아, 심근경색. 아. 야. 생선가시. 아, 이게 못의 혈관처럼 보이는 건가요? 혈관이 지금? 막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아, 혈관. 근데 이걸 보면서 심근경색을 생각하시는 분은 그러니까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분 같아요. 생선가시도 있었어요. 이제 정답을 알고 보니까 보이시기 시작하네요. 이제 넝쿨 같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자, 문화를 공유하는 곳 여러분 뭐 시간 되시면 꼭 같이 가셔서 정말 이렇게 좀 우리가 아팠던 마음들을 좀 달랠 수 있는 그런 전시회 아니겠습니까? 예술가들의 삶과 마음들을 좀 만날 수 있는. 보러 오는 행위 자체도 작업의 결과물들이니까 편안하게 와서 본인들의 심상들을 제가 그려진 이미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떠올려 볼 수 있는 그런 편안한 전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시대에 이런 언택트 시대에 다들 너무 힘들어하고 있고, 그리고 남에게 나쁜 말 아니면 독한 말들을 쏟아내는 그런 웹상에서의 나쁜 그런 상황들도 좀 치유해주고 싶은 마음, 아니면 좀 격려해주고 싶은 서로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해주고 싶은 그런 작업들, 그런 이야기들이 좀 관람객들에게 전달이 됐으면 좋겠어요.